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키는 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궁금하잖아. 어떻게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키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호 위치를 파악하는 거에 또 줄을 그어야 되는 거야. 그냥 위치 파악해? 아니야. 어떻게 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될까? 거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방향. 방향이라고 말하면 한 60점? 70점이라고 제가 점수를 주고 싶고 우리 토목과로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각이라고 말하면 이건 100점짜리. 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선 거리도 알아야 되고 각도 알아야 돼. 그럼 이걸로 끝이야?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지구가 칠판이냐? 거리하고 각만 있게? 그렇죠. 높이가 있는 거야, 높이가. 그래서 얘를 또 뭐라고도 해? 측량의 3대 요소라고도 해서 또 이걸 막 암기시켜. 뭘 또 이걸 암기시키니? 얘 하나로 끝난 거야. 상호 위치, 점의 점과의 관계. 그럼 점의 점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높이는 어디 있느냐?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러면 그 점은 도망가? 못 도망가? 못 도망가. 그렇죠? 예, 그럼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켜나가기 위한 조건 중에선 기지점이 몇 개가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그래야 기지점이 두 개가 있어야 미지점 하나를 옮길 수가 있거든. 원리를 파악해보면 돼. 현장에서 생각해보자. A점과 B점이라고 하는 기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찍어봐. 현장에 A점이 있고 현장에 B점이 이렇게 있는 거지. 거기 한 점이 P점이 얘가 미지점이다 이거야. 그러면 A점으로부터 P점까지 뭐를 측정해야 돼? 거리가 얼마만큼 됐다? 100m 갔다라고 하는 것을 측정했다 쳐. 그럼 얘를 지도에 옮기려 그래. 지도. 여기 지도에다 옮겨보자 이거야. 그럼 지도에 옮길 때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었어. 그러면 P점을 딱 찍으려고 보니까 100m가 뭐가 되는? 반지름이 되는 원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원, 요 안에 있는 거야, 이 안에. P점은. 그렇게 도면 주면 일반인이 쓰냐? 못 쓴다 이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뭐가 그때 필요한 거야? 각이 필요한 거야, 각이. 그럼 각이 왜 필요하냐? A점과 B점 간의 선분상에 얼마만의 각도로, 알파의 각도만큼 떨어져서 100m 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AB 선상에서 어떻게 100, 알파 각도만큼 가져가서 여기서 어떻게 100m에 대한 점을 딱 찍는 순간 얘는 뭐라 그랬어?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밑에 좌표값 있고 좌표값이 있어. 그럼 이 점이 어떻게 돼? P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좌표값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럼 이 P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기지점 된 거야. 기지점 된 거야. 이렇게 미지점을 기지점화 시켜나가는 것이 측량이다. 그럼 어떻게 측량했다? 다시 점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래서 어디에 했다? 도면에 옮겼다. 안 해오죠? 어쩔 수 없고. 기대 안 해. 이게 측량의 정의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측량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여기서 이렇게 딱 또 끝나버리게 되면 또 좀 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 우리가 여기서 3대 요소에 대해서, 측량에 대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표현했냐면 다 배울 거잖아. 거리 측량, 우리 거리 측량 할 거야. 높이 측량, 수준 측량, 또는 레벨 측량. 원래 레벨 측량은 수준 측량의 기계죠, 그렇죠? 레벨이라는. 근데 레벨은 높이를 재니까 그냥 레벨 측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예, 원래는 수준 측량, 높이 측량을 말하는 거고. 각 측량. 아까 기준점 측량 표현했듯이 삼각 측량, 삼변 측량 다 모든 걸 각으로 점의 위치를 파악할 거냐, 거리로 점의 위치를 파악할 거냐.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가겠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돼. 이러면 측량 끝난 거야. 오늘로 종강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책 갖고 공부하시면 돼. 내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뭔가 아쉽지? 이러면 돈 낸, 여러분들 돈 낸 게 아깝잖아. 그치? 뭐 저런 나이롱이 있나 막 이럴 거 아니야? 예. 이제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거예요.